빈칸줄은 몇 개 중에 네 개 중에 세 개만 맞춰도 80점 후반대는 무조건, 그리고 90점대까지는 거뜬히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it is said that 얘기해보세요. It is said that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술형 할 때도 내신 할 때도 많아요. 뭐뭐라는 말이 있다. 이거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자신의 발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는 주장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이런 말이 지금 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The very hairs of your head. The very가 뭔지 알아요? 이때 바로 그란 뜻입니다. 바로 그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the very를 씁니다. 얘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그 머리칼, 어디 당신 머리에 있는 그 머리카락들이 are all numbered. 무슨 말이죠? numbered가 뭐야? 수로 정해진다. 수로 매겨진다. 즉 counted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count 뜻이 뭐야? 세다. 그러니까 계산이 될 수 있다. 수로 측정이 된단 말입니다. measured 된단 말입니다. 와, 가능한가요? 보통 이런 경우는 신만이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안다고 하는데 머리카락의 수가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There's little reason to doubt it. 무슨 말이에요? doubt라는 동사를 알아야 돼. 무슨 말이죠? 백대한 doubt가 뭐야? 공부하고 있지? 아닌 것 같은데 doubt하는 거야 내가.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little이 뜻이 뭡니까? 우리가 부정어 도치할 때도 little에 대한 얘기를 좀 가끔 하죠. 무슨 말이야? 있단 말이야? 어떤 말이야? 거의 없는 이라는 부정어입니다. 그럼 서현아 이것 한국말로 바꿔봐. There is a little reason to doubt it.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를 셀 수 있다라는 말이야. Increasingly 많이 넣어줘. 점점 점차. Everything tends to get numbered.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숫자로 매겨진다. 계산된다 말이죠. Get numbered는 PP가 온 것은 numbered 되어진다. 즉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계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로. One way 뭡니까? 한 방식으로든 또는 다른 방식으로든. 그래서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이란 말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이러한 방식이든 또 다른 방식이든 어쨌든 이거 시연신가요? 이렇든 저렇든 이런 한 방식이든 또 다른 방식이든 이래든 이러나 저러나 계산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That is 뭐죠? 말하자면 그게 뭔 말이냐면 Everything can be counted. 자, 읽어봐. 시작. Everything can be counted.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Paraphrase 그랬죠. 얘나 얘네나 나 솔직히 밑에는 안 봤는데 그쵸?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생각은 유지해야 돼. Measured 또 얘기했죠. 아까 이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바뀌었어요? Paraphrase 할 때. Measured 된다고. 영상 확인해보면 돼요. Measured 뜻이 뭐야? 측정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맥락에서 count와 measure과 뭐 number는 똑같다. average 뭡니까? 평균 값이 구해지다. 평균화되다. 또는 estimate 다 같은 말이죠. 야, 이거 정말 좋은 지문이네. 여러분 estimate 여러분 단어 시험에 넣어줘. 뭐요? 대략 측정하다. 어림짐작하다. 여러분 지금 단어 지금 갖고 있는 그 능률 복화에 나와요. 추정치. 뭐라고? 추정치. 자, intelligence 뭡니까? 지성 또는 지능이죠. 지성은 뭐여서? quotient humidity by ratio the trend of birth and death blah blah blah. 자, 이게 뭐죠? 지성은 즉 지능은 뭐로? 해봐. quotient. 우리가 지능 땡땡이라고 그러죠. IQ를 뭐라고 그래요? 지능 지수라고 그러죠. 이게 그 IQ의 Q입니다. quotient 하면 지수, 지수. 지능은 지수로서 측정이 되고 이게 humidity 뭐예요?
습도. 따라 봐. humid. humid 뭐야? 습한. 서연아, 네. is it humid now? 네. 아니죠. 오히려 dry하죠. 습도는 뭐예요? ratio. 해봐, ratio. 비율이란 말도 되고. 우리가 뭐 3대 3, 4대 4 이렇게 비율 되고. 습도는 뭐로? 습도는 뭐로 측정돼요? 대비 비율 비. 그다음에 the, 그리고 트렌드 뭐면 트렌드. 추세죠. 유행이라는 뜻입니다. 탄생, 사망. 그리고 뭐죠? 왜 나오네요? marriage 결혼, 이혼. 이는 어떻게? 뭐죠 이거는? percentage죠. rate입니다. in this 이 세대. 이게 세대입니다. 우리 이러한 세대. 사회는 is as often described. 이러면 is described를 먼저 알아야 되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백대현? 그렇죠. as often이니까 as 원급 알죠. 자주 묘사되는 거란 뭐. 그리고 analyze 되는 거. 선홍이 analyze 뜻이 뭐죠? 그렇죠. 분석하다입니다. 즉 사회가 묘사도 되고 분석되는 거. 뭐와 함께? 공지육. 올게 왔네. 이거 읽어봐. statistics. 다 같이 읽어볼까요? statistics. 발음 이렇게 해야 돼. 뭐 생겨야 돼. statistics. 뭔 뜻일까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학통. 통계입니다. 통계야. 통계로 묘사되고 통계로 분석되죠. 네. 어떤 통계를 말로써 표현하기는 해요. 그리고 통계를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말과 함께 이 사회를 표현하고 분석합니다. Politics는 뭡니까? 정치학이죠. 정치학은 seem은 뭐죠?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정치학은 뭐 더 게임으로 보인다. 누구에서 즐겨지는 percentage. 아까 말했던 이 퍼센트로 되는. 그러니까 정치학이 점점점 퍼센트로 뭔가 하는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Economics는요. 경제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아, ICT로 끝나면 이게 학문이구나. Robotics, 로보타. Economics, 경제학. Politics, 정치학. 이 경제학은 뭘 할 수 있어? 아주 어려운 암호, 코드. 방해하지 마. 네. Numbers, 숫자. 그런데 few people 하면 조시야. 무슨 뜻일까? 거의 뭐 맞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 Translate, 해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숫자인 거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코드인 거야. 그리고 apparently, 이게 분명입니다. 분명히 nobody can control, 아무도 제어할 수도 없어. 아무도 제어가 안 되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분석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와 암호들로 경제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 civilization 맞죠? civilization 문명입니다. 현대 문명 in sum은요 요약한데 sum은 요약이에요. 요약해 보면 현재 문명은 has begun to 마기책에서 조시아 resemble 단어 나와 있죠. 제일 아래 나와 있어요 단어 시험에 2인가 3인가 아는 사람 담다 이제 단어 공부해봐도 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땡땡 담기 시작했어. 여러분 전체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세상의 머리카락도 계산되는 시대고 출생률, 사망률, 결혼율도 다 이런 퍼센트로 표현이 되고 정치학이든 경제학이든 모두 다 숫자 수로 표현이 되는 시대 살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그거 가장 비슷한 게 몇 번이야? 이 세상 자체가 숫자, 수학이란 말이야. 네, 맞아요. 자, 읽어보세요. Arithmetic. Arithmetic. 이게 어떻게 숫자죠? 이게 산수의란 말이야. 이런 수학은 Mathematics는 Arithmetic도 뭐도 있어요? Algebra. 해봐, Algebra. 대수학. 또 뭐 있어요? Geometric. Geometric 뭐죠? Geometrics.
기하학. 그렇죠? 이런 것들이 수학의 종류입니다. 기하, geometrics and algebra. 대수학이 뭐야? 대수학. 그 숫자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는 거. functions은 뭐죠? function, 함수. 여러분 fx라고 알고 있는 거 알겠죠? 나머지 답이 안 됩니다. 자, women, 여성 어떻게? have made enormous contribution. 자, make a contribution. 적어보세요. 읽어봅니다. 그리고 적으면서 시작. make a contribution. 이건 뭐 똑같아요? 아까 했던 contribute to하고 똑같아요. 뜻이 뭐야? 기여하다. 신기하게도 make a contribution 뒤에도 to가 또 나오는 거야. 결국 to는 contribute와 떨어뜨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to는 전치사입니다. to 부정사 아니에요. 그 뒤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성은 뭐했다? 기여해왔다. 엄청난. enormous는 엄청난. massive, 거대한. 엄청난 기여를 해왔대. 현재 완료입니다. 어디에? National Park System. 국립공원 체계에 엄청 영향을 끼쳤대. Both는 둘 다죠. As outsider, 외부인으로서. 또는 insider, 내부인으로서. 즉, 외부자, 내부자로서. 둘 다. Their perspective, 조샤 perspective는? 그들의 관점과 value는요? 가치는 have often been different. 달라. 자주 다르다. 뭐로? 남성의 것. 이거 뭡니까? 소유 대명사. 공지욕. men's는 사실은 뭐를 줄여놓은 겁니까? 이 둘을 줄여서 men's로 해놨습니다. 뭘까요? 여성의 관점과 가치는 남성의 그것과 꽤 다르다. 남성의 그것이 뭐죠? 관점과 가치다. 맞나요? 재밌네요. That is where, 바로 그것이 여기에 뭡니까? The place가 생략됐어요. The place, 왜 관계 부사 앞에 선행사 생략됐나요? 선행사가 완벽하게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the place 뜻이 뭐야? 그러니까 생략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어느 곳이냐면 그들의 위대한 기여가 라이하다. 이런 라이가 뭡니까? 거짓말 하다면 죽여버릴 거야. 라이 뜻이 뭐죠? 기어가 누워요? 기어가 아직 뻑쭉뻑쭉 안녕 나는 기어야 내가 좀 누울게. 기어. 되나요? 네? 거짓말 한 거니. 안녕 나는 기어야 난 거짓말 할 거야. 나 기어 했는데 안 했어. 뭐죠? 이거 존재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예요? 어? 그게 뭐예요? 존재하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존재하다. 존재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지점이 이러한 위대한 기여가 존재하는 지점이라는 거죠. 어디? 남자의 측면과 좀 다른 관점으로 사물이나 상황을 본다. The women who worked independently. Independently 뭐죠? 독립적으로 일했던 여성들. 어디? Park service 뭐죠? 공원 서비스. 한마디로 공원에 국립공원이겠죠. 국립공원의 어떤 그 일, 국립공원의 관리.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독립적으로 일했던 여성들은 as preservationist. 자, 여기 보니까 preservationist. 여러분, preservation 무슨 뜻입니까? preservation 뜻이 뭡니까? 여러분, preserve라는 동사를 알면 되겠죠. preserve 뭐야? 예약하다. 그 다음에 보존하다. 그래서 그 다음 preserve라는 동사는 이 동사와도 똑같아요. conserve 뭡니까? 보존하다죠. 그리고 conservationist가 보존주의자, 자연 보호주의자입니다. 알겠어요? 똑같아요. conservationist. 그래서 이거를 conservationist하고 똑같습니다. 자연 보호주의자입니다. preserve.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 보호주의자로서
공원의 관리 작업, 이거 서비스를 했던 이 사람인데 동료쪽에서 여성들은 땡땡하다. 여성들은 레드, 레드는 뭡니까? 이끈다 말이야. 드라이브 뭐죠? 운전하고 관계도 없어요. 드라이브는 뭐죠? 사회적으로 뭔가 드라이브하는 이거는 뭡니까? 추진력.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그 일들 또는 그 뭐 뭐랄까요? 사회 운동. 예, 이런 겁니다. 이끌어서 어떻게 해? 누구를 살리는가? 조슈아 트리. 와. 오찬진 나무를 살리네요. 다른 사막 식물들을 국립공원의 모니먼트 기념비 또는 기념비적이 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모니먼트라는 것은 여기서 기념물입니다. 국립공원의 기념물로 우리 천연 기념물 알죠? 그런 걸 뜻합니다. 자연공원에 이런 천연 기념물로서 남아 있는 이런 사막의 식물이라든지 조슈아 나무 이런 것들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추진력을 이끌었다. 이게 뭐 이렇게 아까 말한 드라이브라면 사회적 운동 캠페인이 같은 것도 뜻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이끌었다. 뭐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한테 캠페인을 이렇게 홍보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요? 또 protect the national succession of the forest on the Olympic Peninsula. Peninsula는 뭐 반도인데 상관없죠. Olympic Peninsula에 있는 여러 숲의 succession은 succession. 여러분 succeed가 성공하도 되지만 뭐도 돼요. 연결하다, 연속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속. 그러니까 국립공원이 이렇게 쭉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inviolate, 이 violate가 무슨 말입니까? 위반하다는 동사 알죠? 그렇죠? 위반하다, 뭔가 어기다 말인데 여기서 inviolate vas라면 그 이 부정어를 붙였기 때문에. 위반하되 반대말이 뭐냐면 위반하지 않다. 즉 가지런하다. 똑바로 있다는 말이에요. 파슬이 여러분 알죠? 화? 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우리가 티라노사우루스가 이게 큰 성체로 다 있는 거 하면 그게 막 수십억 원이라던데 거기 뼈 하나만 없어도 가격이 뚝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화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팔레온탈레 고생물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즉 presenting life, 즉 생명체를 나타내는 화석 그 모습이 그대로 손상되지 않은 intact 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것도 여성들이 했다는 거야. 야 대단하네요. 결국 지금 뭐 하는 얘기입니까? 여기까지 갔을 때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한 거야? 남자들과 좀 다른 직관과 관점을 가지면서 자연 보호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정답이 몇 번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들 most of all 무엇보다도 이 생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지속 아까 말했던 이 생명체의 지속이 뭐야? 아까 조슈아 나무를 살렸고 사막 식물도 살리는 걸 남았고 그래서 아까 succession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숲이 연결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생명들이 잘 지속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특히 국립공원에서 여성이 큰 역할을 했다.